Xin chào mọi người, bây giờ thì mình đã có mặt ở sân bay Incheon, Hàn Quốc. Và từ giờ đến lịch trình sau sẽ còn rất nhiều thời gian, thế nên là mình sẽ nán lại ở sân bay một chút. Hôm nay đi cùng mình thì sẽ có hai bạn supporter đến từ Hàn Quốc. Và chào chào.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다혜, 희수입니다. 다들 반가워요. 오늘 인천공항에 어디를 돌아볼 수 있어? 예린이는 한국 하면 뭐가 떠올라? 삼성? 한복? K-POP? 오늘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볼 수 있는 디지털 아트 기반의 한국 문화를 살펴볼 거야. 그럼 가볼까? 잠깐! 나 지금 돈 없는데?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전시가 다 무료야. 와, 그럼 가볼까? 와, 미래 도시 속에 온 것 같아. 지금부터 가야금 선율, 책가도, 조각포, 한옥 문사를 소재로 한 네 가지 키네틱 작품을 볼 거야. 그 중에서도 여기는 빛의 가락이라는 공간이고, 전통 악기 가야금의 선율을 빛의 흐름과 색과 빛의 퍼짐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한 작품이야. 여기 LED가 몇 개나 쓰였는지 알아? 글쎄, 800개? 무려 1992개.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 같이 다양한 정보도 나타낼 수 있어. 규모가 정말 크다. 모던하고 깔끔한데 뭔가 연예인 무대 같기도 하다. 아직 놀라긴 이른데, 다음 키네틱 작품을 보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장소도 있어. 와, 여기는 뭐야? 이건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150m 구간의 한국 전통문화 미디어 월이야. 조선 왕실 보자기, 나전 칠기, 전통춤, 한글을 소재로 4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나와. 지금 한글 나온다. 한글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 문자가 예술이 될 수 있다니 한국의 문화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아. 미디어 아트 말고도 전통 문살이나 키네틱 조각포처럼 설치 작품도 있어. 혹시 사극 좋아해? 달의 연인에서 비슷한 문을 봤어. 이렇게 금속 문양이 붙은 문의 미닫이의 움직임과 그리고 창문으로부터 스며드는 햇빛이 합쳐져서 겹치고 변하는 우연의 변주를 표현했대. 여기 봐봐, 채광이 너무 예쁘네. 와, 글라이드인가? 맞아, 이거는 키네틱 조각보인데 쓰다 남은 자투리 천을 모아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구현한 작품이야. 이건 18세기 회화 책가도를 재해석한 나비와 고양이라는 작품이야. 324대의 모바일 기기가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고양이도 움직인대. 정말 귀엽지? 여기는 비비드 스페이스야. 스페이스 1에서는 360도 몰입형 실감 콘텐츠도 볼 수 있고, 스페이스 2 드림플라이트에서는 직접 디자인한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어. 예린아, 오늘 어땠어? 공항 온 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오늘 문화 체험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올 거지? 당연하지. 안녕. 그럼 안녕. 안녕. Vậy là chuyến khám phá Incheon Airport của mình đến đây là kết thúc. Mọi người thấy thế nào nhỉ? Mình thì thấy rất là bất ngờ với những cái chất lượng của những bức ảnh hôm nay. Khi mà đến Incheon Airport thì mình rất recommend mọi người đến để trải nghiệm những cái tác phẩm như thế này. Và xin chào mọi người.